노르드족이 내려와서 키예프 루스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했어요. 다수설이라는 얘기는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 러시아 학계. 왜? 왜 반대할까? 자, 가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가, 푸틴짱이 또 오랫동안 헤쳐먹을 예정인 국가 러시아.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고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강력한 무기 경쟁, 핵무기 경쟁 체제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소련. 그 소련이 바로 지금 러시아죠. 이렇게 과거에 이제 소련 러시아가 탄생했다는 게 뭐예요? 갑툭튀한 게 아니지. 무언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탄생해 있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 이제 고조선이 있으니까 또 지금의 한반도에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 나라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무언가가 있어 왔고 어느새 여러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렇게 면적이 넓어진 거겠죠. 근데요, 러시아 역사는 고조선처럼 기원전 2333년까지 갈 것도 없어. 막 여기는 그냥 왕건 궁예증 태어났을 시절 기원후 800년대로 가보면 됩니다. 얼마 빠꾸 안 해도 돼. 한반도 주변 역사를 보면은 그 옛날 옛적에도 막 고조선도 있었고 동해, 옥저,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기타 등등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반도에서 800년대 중반이면 뭐예요? 궁예증이랑 견원짱이랑 막 왕건짱이랑 막 신라 말아먹어지고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할 쯤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요 기원 후 800년대 중반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 국가랄 게 없었어요. 지금의 러시아 남부 있죠, 남부. 여기 이제 코카서스 산맥이랑 카자흐스탄 옆에 이제 카스피해 주변. 여런데나 뭐 이제 기원전부터 계속해서 뭐 키메르, 스키타이, 고트족, 흉노족 이런 왕국들이 들쑥날쑥 그냥 튀어나왔다가 없어졌다가 이랬지. 러시아의 현재 대부분의 땅은 그냥 여러 유목민족. 그 텐트 쳐놓고 이제 풀어놓고서 이제 풀뜯게 하고 우유 짜고 빠다 만들어서 이제 뭐 먹고 사냥하고 이제 그러는 그러한 유목민족들이 돌아댕기면서 잠깐 정착했다가 또 갔다가 있다가 갔다가 있다가 갔다가 있다가 갔다가 그러한 유목민족들만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다 이 말이야. 이 광활한 영토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정착을 한 국가로서의 개념이 별로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862년쯤 지금의 러시아 벨리키 노브고로드라는데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 있는 이 벨리키 노브고로드 지역에 작은 도시국가가 갑툭튀합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점점 인구도 늘어나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개의 도시국가 형태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그러면서 이제 이 키예프를 수도로 하는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게 뭐다? 키예프 루스. 루스국이 만들어집니다. 루스가 뭐예요? 루스 철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러시아 철자가 뭐예요? 러시아. 결국에는 저 루스가 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냥 루스가 러시아입니다. 이때 생긴 키예프 루스가 러시아예요. 그렇다면 이 루스라는 국가를 세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늘에서 갑자기 꺽! 이렇게 갑자기 내려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나라를. 그죠? 슬라브족 그리고 루스인, 요거를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키예프루스가 이제 요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원래 여기 그 옛날 옛적부터 살았던 여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슬라브족. 원래부터 키예프 루스국이 생기기 전부터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슬라브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키예프 루스, 얘 언제 생겼댔어요? 기원후 800년대 이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네 슬라브족이냐? 원래 슬라브족이 살던 이 지역에 누가 찾아오셔? 누가? 바이킹의 민족 노르드족. 노르드족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야. 여우랑 무슨 뭐 모피 그냥 막 늑대 가죽 막 들이밀고서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슬라브족들만 원래 살던 현재 러시아 서부와 동유럽 지역에 슬라브족들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이킹 노르드족이 내려옵니다. 자, 이 영화들이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바이킹들이 이제 원래 여기 살았잖아, 이 양반들. 여기 살았는데 이 영화들이 이제 이 강을 타고 처음에 노브고로드로 왔다가 여기 있던 양반들도 이제 노르드족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키예프까지 내려오면서 요 흑해까지 점점 영향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에 나라도 세우고 영토도 정복하고 이러면서 내려왔단 말이지.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키예프 루스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저 키예프 루스는 뭐예요? 슬라브족이 원래 여기 살았는데 거기에 누가 기어 내려오셔서 슬라브족들 머거리가 날려버리고 키예프 루스라는 나라를 세운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데 현재 학계의 주류는 북유럽 형아들이 내려와서 슬라브족들 머거리다 날려버리면서 점점 자기들의 국가들을 세우고 키예프 루스라는 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현재 역사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점차 이제 아까 말한 이런 강줄기 타고 내려오면서 키예프까지 갔을 것이다. 요때가 기원후 한 800년대 그때부터 이제 800년대 중후반부터 요렇게 바이킹들이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노르드족이 내려와서 키예프 루스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게 학계의 가수설이라고 했어요. 가수설이란 얘기는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거에 반박하는 소수학계가 있어. 소수학계 어디? 러시아학계. 왜? 왜 반대할까? 자기들 조상국가잖아. 이 키예프 루스가, 이 키예프 루스가 러시아의 조상국가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학자들이 러시아 민족 그 조상이 슬라브 사람이 아니래. 상당히 이제 거지 같은 거야. 이게 근데 1800년대 초반에 슬라브 민족주의가 등장합니다. 동유럽이랑 지금의 러시아 요 지역에서 슬라브인 민족주의가 등장해요. 그때 동유럽에 뭐가 있었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양반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금의 동유럽 지역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어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당시에 나라 차원에서 자기들이 무슨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양반들이요? 게르만 민족, 헝가리 민족. 자기들을 게르만 헝가리라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기득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게르만 민족이고 헝가리 민족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서민들은 본인들이 게르만 민족이고 헝가리 민족이고 자식국 안에 사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사는 게 똑같으면 이제 어떨까요? 스스로 게르만 민족, 헝가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였는데 요 헝가리 제국이 거지같이 정치를 하니까 여기서 한번 헤쳐먹고 싶어하는 양반들, 이 사람들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슬라브 민족이 저 거지같은 게르만 민족과 헝가리 민족의 후손들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위대한 유수의 역사를 가진 슬라브 민족이 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슬라브 민족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집에 그렇게 1800년대 초반에 슬라브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의 동유럽과 러시아 서부 쪽으로 슬라브 민족주의가 쫙 퍼져. 그러면 저 슬라브 민족주의가 퍼지든 말든 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저걸 눈 개눈 쳐다받고 그냥 뒀겠어요? 아니지. 조졌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슬라브 민족주의자들이, 이 양반들이 싹 다 어디로 가? 여기. 러시아로 갑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요? 러시아 제국. 그 러시아 제국으로 싹 다 도망을 갑니다. 러시아가 당시 정치적 상황이 어땠어요? 러시아 제국은 어떻게든 서진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진출하고 서쪽으로 국가의 영토를 넓히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서쪽에 있던 이 동유럽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에 폴란드랑 러시아가 슬라브 민족주의가 퍼지니까 정치적으로 국민들 선동하려고 이제 폴란드 그 정치꾼 새끼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대 같은 한민족, 슬라브 민족이었다. 러시아는 원래 슬라브 민족이다. 이 슬라브 민족의 땅이었던 이곳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이상한 괴뢰국들이 처먹고 있다 지금. 우리 러시아 슬라브 국가, 이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저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다 우리가 수복해야 돼. 이제 떨어. 왜? 영토를 넓히고 싶은데 너무나 좋은 명분이 생긴 거야. 슬라브족들이래. 다 여기가 다 슬라브 민족이고 지들도 슬라브족이래.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를 먹어도 된다는 게 여기 원래 동유럽에 살던 슬라브족들의 지지를 받았겠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또 우리가 슬라브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가지고 싸워. 또 지들이 오리지널이래. 이제 폴란드도 우리가 슬라브의 오리지널이래. 왜? 왜 오리지널 가지고 싸워요? 오리지널이어야 저거를 다 지들 땅으로 만들지. 원조가 도대체 뭐냐? 아, 그거 가지고 또 삽질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 1800년대에 생겼던 슬라브 민족주의를 러시아 제국대랑 소련이 1차 세계대전까지도 잘 써먹었어요. 1, 2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 슬라브 민족들끼리 단합해서 저 나치 독일을 막고 민족주의 뽕을 러시아가 잘 써먹었어 당시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냄비는 이미 엎었어. 얘네는 무조건 이제 여기는 뭐예요? 슬라브족이어야 돼. 모든 과거 역사가 이제 슬라브족이 아니면 안 돼. 이미 이렇게 뽕이란 뽕을 오지게 이용해가지고 별 삽질을 다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슬라브족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누르드족이 세웠대.
북유럽 바이킹 왕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랑 이제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얼마나 꼴받아. 우리는 슬라브 민족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니야 여기 노르드족이 예전에 세움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마가 막 도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 키예프루스를 러시아의 조상국가를 노르드족 바이킹의 후예들이 세웠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슬라브족이 세운 거냐를 가지고 지금 졸라게 싸우고 있어요. 다수 대 소수가. 전 세계 학계에서는 빼박 노르드족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수의 이제 동유럽 몇몇 국가랑 러시아만 지금 슬라브족이 세운 국가다라면서 지금 졸라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노르드족이 세웠다는 러시아의 과거 조상 국가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키예프 루스국. 이거는 북유럽 양반들이 내려와서 세웠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주류다. 결론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목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근거가 별로 없어요. 사료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뭐가 드러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 키예프 루스가 도시국가 형태였어요. 도시국가 형태. 초반에 700에서 850년대에 슬라브 부족들이 분포돼 있고 노르드족이 이제 내려오면서 세운 이 도시국가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먹었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이 도시국가들의 지배층, 왕, 권력자들 대부분은 노르드족이었다고 하는 건 빼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노르드어를 쓰고 과거 북유럽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도자였다는 건 빼박이에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지금 슬라브족이 세웠다는 거는 그게 좀 그래서 안 먹히는 거야 지금. 최소한 노르드족이 여기로 내려와서 인구가 퍼졌다 그거는 조금 에바고 중론이 뭐냐면은 아니 그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 고구려가 백제 땅을 절반 먹었어 예를 들어. 그럼 거기 원래 백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고구려 땅이 됐잖아. 물론 당시 백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고구려 땅이 됐으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야 니네 이제 백제 사람 노노함 니네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이랬겠지. 그러나 현재의 눈으로 보면은 원래는 백제 사람들을 고구려 사람들이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르드족이 지배층이 됐다는 거는 노르드족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원래 슬라브족이 살았더라도 지배층이 노르드족이었다는 거는 국가가 굉장히 노르드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노르드족이 우리는 이제 루스인이다. 루스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르드족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이후에 정체성을 우리는 이제 루스인이다. 그러면서 기원후 800년대 키예프 지역에 이제 생긴 국가가 뭐다? 키예프 루스국이다. 이 말이야. 어찌됐든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의 러시아 벨루키 노브고로드 지역에서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노르드족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막 점령을 했다. 점령을 하다가 얘네도 이제 뭐 갈라지고 뭐 서로 나눠 처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노르드족이 세운 국가들이 여러 개가 점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도시국가들이 점점 밑에 쪽으로 이제 세력이 확장되면서 키예프로 수도를 옮기고 여러 도시국가들이 뭉쳐져 있는 형태였다. 그게 바로 키예프 루스국이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단어는 노르드 족이 내려오고 좀 더 지난 다음에 굉장히 거대한 도시국가 연합체로 이제 키예프루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루스라는 개념, 루스인이라는 이러한 개념, 정체성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죠. 근데요 기원후 700에서 800년대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유럽에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흔히 동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비잔틴 제국. 기원후 8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는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키예프루스국처럼 이렇게 도시국가 연합체로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장기업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자수성가형으로 점점 내부에서 경제도 좋아지고 영토도 깨작깨작 넓어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남이 다 키워놓은 거 생으로 쌔베먹는 거. 이제 키예프 루스국은 아래로 영향권을 남하하고 세력을 동유럽 쪽에서 흑해 그리스 쪽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비잔틴 제국 쳐들어가려고. 가는 날마다 있는 매일매일 있는 날이 아니야. 그 러시아의 역사가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너무나 재밌어. 솔직히 재미없거든. 근데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려고 별 난리 부르스를 쳤어 내가 얘들아. 내가 쳤어. 내일 너무나 중요한 결전의 날. 다음 주 안에 KT의 모든 주식을 빨리 손절매하고 전부 빨리 이마트로 돌려야 돼 지금. 이마트 추매. 이마트 추매. KT 손절매. 이마트 춤에 여러분들 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인근 간다요. 인근 간다요. KT 손절매. 아, 이마트 추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이 개잡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2021-03-07 사건. KT 손절매 이마트 추가 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